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유니온 4234. 아, 오케이. 연합의 의지. 아, 그렇죠. 아, 9, 9, 6, 21. 아, 6에 40. 21%. 공보공 9%. 6에 72. 무슨 적이요? 썩 섞인 적이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7에 39%. 카핑 맛이 비프. 아, 엠피 9%. 왜 이렇게 나댕냐? 이거 다지 않았었나? 안 했었나? 왜 이렇게 나댕냐? 아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예전에 뭐하고 나갔습니까? 아, 제가 그 핸드폰 보이스톡 문제가 있어가지고. 아, 그렇습니까? 갑자기 나댔군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그게 제가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디셔널이 거의 안 돼 있어요. 템들이 거의. 그리고 보조도 되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에디셔널을 먼저 맞춰야 될지 아니면 보조를 먼저 바꿔야 될지 아니면 아예 템을 좀 바꿔야 될지 그런 거 궁금했어요. 순서가 이제. 아, 자본에 따라 다르겠지요? 네. 네, 얼마 있습니까? 일단 지금은 이렇게 많이 없어요. 제가 지금 일단 공부해야 돼가지고. 아니요. 방학 때 이제 알바하면 이제 거의 한 달에 100억 정도는 쓸 수 있어요. 100억 정도 들어온다는 가정하에. 네. 저라면은 그냥 17성 템을 하나씩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일단 보조를 위잠을 레전 이제 그 봤는데 레전의 유니크 정도가 이제 50억 정도 해가지고 보조를 먼저 바꿀까 싶거든요 제가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뛰어가지고 보조 그 다음에 메커도 어차피 만드실 거 아니에요. 메커는 네, 아니면 뭐 에디 한 줄이라든지 추업해가지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깔끔하게 17성 유닉의 두 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업하고 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그러면 그 제가 궁금한 게요. 그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제가 그 템 새로 바꾸려고 하면 템 바꾸는 게 싸게 먹힐까 아니면 에디션 큐브를 하는 게 좀 나을까요? 아, 큐브는 하는 거 아닙니다. 네. 아닙니다.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. 저는 레어에서 에픽을 올리는데 220개 썼습니다. 에디셔널 큐브를. 아, 그 정도인가요? 그럼 얼마입니까? 22만원이면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? 네네. 아, 네네. 돼 있는 걸 사든지 아니면 토드에서 직접 작을 하시든지 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에디든 건드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. 최종 오브 최종 템이거든요. 네. 또 궁금한 건 있으십니까?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난초 셋을 사셨군요. 네, 그 박스에 모아서. 난초 셋. 그럼 템보다 중요한 게 또 난초 셋 아니겠습니까? 네, 코디충이라서.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